주간 증시온 시간입니다. 이번 주 대내외적으로 체크해야 될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.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될지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움증권의 한정연구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주 역시나 뭐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. 네. 사실 지표들 여태까지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최근에 점점 더 지표가 민감하게 좀 시장에 반영을 하는 만큼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오늘 밤이죠. S&P 글로벌이 발표하는 이번 달 미국과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 속보치가 공개되는데요. 네. 과연 수축 국면으로 경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? 네, 그 일단 제가 직접 방송에 나왔던 게 8월 5일 날 네. 시장이 10% 폭락할 때였는데 네, 뭐 거의 네. 죽다 살아났죠. 네. 그래, 그 당시 때 폭락을 했던 게 미국의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가중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폭락을 했던 건데 지금도 여전히 침체 민감도는 높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표 하나하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. 저는 그래도 그 당시 때보다는 상황 자체가 조금 완화된 만큼 그 이번에 발표되는 뭐 유로존 제조업 PMI나 미국의 글로벌 그 제조업 PMI 이거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민감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더 중요한 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되는 미국의 뭐 그 ISM PMI나 네. 그다음에 고용 지표, 한국의 수출 이런 메인 지표들이 더 중요하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그 준 메이저급 지표에 대한 민감도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결국에 우리가 지금 경기를 볼 때 중요한 거는 미국 경기는 어차피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네. 보고 있어요. 얼마나 완만한 각도로 둔화되느냐가 관건이고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번 주 발표된 지표보다는 다음 주 예정된 메인 지표 결과에 따라서 달려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번 주에 막 주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표도 네.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. 그럼 주택 가격에 어쨌든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을 하는데 이것도 시장에 뭐 그렇다 할 뭐 여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오히려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네. 관련이 있을 텐데 그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내 주거비들을 보면은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도 내려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발표된 지표 전체적으로는 증시에는 중립 정도의 영향만 미칠 거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이슈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. 네. 내일입니다.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요. 과연 증시, 뚜렷한 호재와 모멘텀이 없는 이 증시에 과연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뭐 거의 지금 이미 훈풍이 불고 있는 네, 것 같습니다. 많이 올랐을까요? 그렇죠. 사실상 네. 9월 달에 금융주들이랑 자동차주들을 보면은 네. 뭐 실적 이벤트랑은 무관하게 주가가 좋았던 것도 밸류업 지수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리면은 배당이나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의 매력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을 계속 올라간 것 같은데 그 한국 증시 특성상 특정 이벤트 나오면은 세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네. 좀 보고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금융주나 자동차 이 대형주 말고 이번에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지수 발표 때랑 달리 방법론들이나 구성 방식 같은 거 공개를 안 했거든요. 그럼 지금 증권사별로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될지 편차가 굉장히 큰 상태예요. 네. 이 말은 대형 금융주, 대형 자동차주 말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실제 내일 발표 이후에 수급 쏠림 현상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거다. 그 밸류업의 온기가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. 라는 측면에서 내일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.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같은 자동차 업종 내 자동차 네. 부품사들 같은 경우도 밸류업에 대한 의지들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. 그쪽에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최근에 막 여러 가지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네. 보고 TV도 보고 하는데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 진짜 저평가되어 있더라고요. 그쵸? 말도 안 되게. 네.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? 이거는 네. 뭐 한국 자체의 네.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자동차나 반도체 포함해서 네. 구조적으로 그냥 하나의 거대한 시클리컬 업종의 측면도 있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그 올해 빼고는 네. 작년까지만 놓고 봐도 되게 좀 인색한 느낌들이 있었잖아요. 그것들이 그 저평가된 영향들 좀 크게 만들지 않았나.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 만약에 이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돼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지금도 좀 적극적으로 네. 펼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펼치게 네. 된다면 이제 도요타만큼 뭐 기대를 해보는 거죠. 네. 네. 근데 이제 그 도요타가 주가 그렇게 좋았던 거는 네. 그 당시 때 작년부터 좋았던 거는
주주 환원뿐만이 아니라 실적 자체도 워낙 좋았었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살짝 불확실성들이 있는 구간이니까 좀 다르게 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과연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는 연구원님께서는 중소형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.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. 아, 그 다음 날이 좀 가장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서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과연 코스피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구세주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수가 여기서 더 안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 투자자들이 이 HBM 공급 과잉과 D램 피크아웃에 대한 불안감도 쉽게 벗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.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해서 벗어낼 수 있는 시기는 다음 달 둘째 주에 예정된 삼성전자 실적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9월 달 들어서 한 달 동안에 코스피에서 반도체만 거의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맞습니까? 반도체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모로 뭐 힘겨운 시기인 만큼 또 주가 자체도 과도하게 빠진 만큼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세적인 불안감 진정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10월 둘째 주 삼성전자 실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경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매도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정말 변화하는 느낌이에요. 네. 금리 인하, 그러니까 B컷이 시행되고 나서도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완전 좀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과연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이라고 보고 앞으로 어떠한 섹터 눈여겨봐야 되냐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. 저도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네. 사실상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주도가 될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는 바이오주랑 금융주들인데 요즘에 바이오주 오늘 주가만 봐도 이거는 뭐 이번 사이클 때 오를 거 한 2, 3일 만에 뿜어내려고 하는 기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만큼 시장에 수급들이 많이 쏠려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과열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주가 올라가는 거 굳이 따라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미국의 금리 변동성이나 아니면 단기 고점 부담에 대한 불안감들로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. 그때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적절하지 않나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그 뭐 코멘트들을 좀 들어보면은 달리는 말이 더 빠르게 달린다. 네, 그렇죠.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.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. 네, 그럼 연구원님도 이게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조정 시의 접근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요? 저는 아까 저기 차트 띄워주신 것처럼 지금 바이오가 그 주도주의 조건을 가장 충족을 잘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시가총액 주가 같은 경우를 놓고 봐도 여기는 스토리가 되게 좋죠.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거의 명확하다라는 기대감들이 스토리로 작용하고 있고 많이 눌렸었고요. 그렇죠. 또 그동안에 그 거의 2, 3년 동안 쉬었던 거에 대한 스토리들도 있을 거고 또 실적 같은 것들도 체크해봐도 이제는 정말 예전에는 바이오는 거의 공기만 보고 투자했던 그냥 투기성 주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실적이 있는, 실체 있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스토리랑 그 이익 성장의 조합이 잘 버무려진 게 바이오인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과열된 측면이 급등 부담이 있는 만큼 오늘이나 뭐 이번 주에 굳이 따라 사기보다는 좀 더 한 달 정도의 길 시간을 갖고서 분할해서 들어가는 게 지금 시점에 적절하지 않나. 어차피 지금 사나 한 달 뒤에 사나 뭐 6개월 뒤, 1년 뒤에 수익률을 보면은 저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. 네.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신 것이 어떤가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바이오주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는 어떻습니까? 반도체 많이 빠진 상태죠. 지금 그 주가 9월달 지난주 금요일로 보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13% 빠졌더라고요. 저 이렇게 빠진 거 저도 처음 봅니다. 그 반면에 그 이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익은 뭐 후행적이라고 하지만 이익 추정치가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2% 정도 하향되는데 하향 조정되는데 그쳤거든요.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저렇게 많이 빠진 것. 또 수급도 지금 코스피 9월 달에 6조 원 판 거 중에 6.9조 원을 반도체 순매도에 집중한 거. 주가나 수급상으로는 낙폭이 과대한 만큼 이 반도체 업종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저점 잡아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도 되는 구간이긴 하다.
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. 그렇다면 앞으로의 뭐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지금 당장에는 네.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도 아까 말씀드린 네. 거랑 또 10월 달부터 이제 삼성전자, 또 10월 말에 SK 하이닉스, 그 다음 달에 엔비디아 실적, 그 이번 그 10월, 11월 달이 사실상 반도체 업종에 정말 다시 그 불안을 딛고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가늠하는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11월 중순 이후에나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여기가 정말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까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 뒤에 방향을 확실히 좀 정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요일 26일이죠. 파월 네. 의장이 B컷을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진행을 합니다. 네. B컷 의구심을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? 네, 이 의구심은 네. 이제 연준에서 잠재우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. 네. 이거는 그들도 결국에는 지표를 보면서 잠재울 수 있다라고 네.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을 통해서는 뭐 다른 인사들의 발언들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지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더 B컷을 해주지 않을까 이 기대감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B컷 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네. 그 B컷의 성격이 정말로 연준이 뭐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네.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가 이거를 가늠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그 다른 인사들의 발언들보다는 그 의구심, B컷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10월 초 그다음에 11월 초 매달 초에 있는 미국의 고용이나 ISM, PMI 또 중순에 있는 소매 판매 이 지표들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. 그래서 저희 불가피하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굿뉴스 이즈 굿뉴스, 배드뉴스 이즈 배드뉴스 이 국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뭐 연구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파월이 B컷 선언하고 나서 우린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네. 거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, 네, 그렇죠. 시장은 엄청 흔들렸다가 네. 또 혼자서 또 알아서 또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죠. 이제는 또 의구심 해소됐다라고 오르고 그렇죠. 어쨌든 변동성이 나오는 게 지표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고 그렇다면 개인 소비 지출도 27일에 발표가 되는데 네. 이건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 어쨌든 물가는 안정세 접어든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물가는 네. 이제 안정세 접어들었고 어차피 8월 달 PCE 물가니까 이거는 저희가 10월 이번 달 초에 네. 9월, 8월 CPI를 통해서 물가가 잡히는 것을 좀 확인했다라고 네. 해서 이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상 지난 6월 달 저기 차트를 보시면 6월 달 CPI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,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 확인을 했습니다. 또 그 10월 초에 발표, 10월 중순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를 보니까 9월 달에 헤드라인이 2.5가 나왔거든요. 네. 아니, 8월 달 거 헤드라인 네네. 지표가. 9월 달기 2.2가 나오니까 물가는 계속 내려간다. 하락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빨리 내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게는 그 하나의 추가적인 B컷을 제공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좀 나간 거고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다른 실물 경제 지표 그거에 따라서 B컷이 정말 추가로 가능할지 또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정말로 선제적인 인하 사이클일지 이거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뭐 시장의 시선은 물가에서는 살짝 벗어나서 고용 쪽으로 훨씬 더 집중을 네.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지금 금요일 날 네. 일본에서 자민당이 또 새로운 총재를 뽑는다고 합니다. 네. 이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던 게 바로 NK리 트레이드 그쵸. 청산 이슈였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재 선거에 도 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? 네, 이것도 역시 총재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정치 기조가 바뀌겠지만 네.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최근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은 7월 말 8월 초 때 엔약 초강세 됐을 네. 때 그때 뭐 니케이 하루에 10% 폭락하고 이 당시 때 정치권에서도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거든요. 실제로 그들도 BOJ도 반성문을 썼었고요. 네. 그만큼 정치적인 미국 그 일본 내 정치권 성향에과는 무관하게 이번에 통화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어떠한 틀에서 바뀌지 않을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BOJ 회견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해외 상황을 신경 쓰면
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. 또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. 라는 좀 단서를 던졌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엔화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강세가 되지 7월 달처럼 뭐 한 달 동안에 160엔에서 140엔대까지 급락하는 그러한 흐름들은 보이지 않을 거다.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도 이전만큼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민감도는 낮아질 거다.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 주에 꼭 체크해봐야 될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.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.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어떠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부분 집중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